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님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사람에게 거짓말함?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다 같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죠? 네, 아나니아 삽비라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죽었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 안에서 죽은 이 일은요, 교회가 형성되던 시기,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시기를 생각하면 거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한 2년 정도?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건 이후에 2년 정도 지났던 시기에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의 문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야,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는 칭송을 받아가던 세워가던 그 타이밍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죽음의 살인 사건이 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죽음의 사건이 안에서 펼쳐졌던 것이지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 속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특징 중에 하나는 연합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연합, 연합.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꺼이 그것을 감당했던 때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행적들이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풍경이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선한 일들, 때로는 나누는 일들, 우리 교회는 해마다 11월이 되면 김장을 담가서 이 지역에 또 나누어 주었던 그런 일들도 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이러한 선한 마음, 선한 뜻, 나눔과 베품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하나됨, 연합. 누구 하나 튀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의 마음이 없었던 공동체, 누구나가 평등했던 공동체,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교회 안에 함께 들어와도 기꺼이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 기꺼이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가 순수했던 공동체가 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마가복음 3장 31절과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12명을 세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의 혈육, 그 마리아와 형제들이 부른 거예요.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정을, 혈육의 가정을 부정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셨던 의미는 예수님이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모두 다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더 큰 의미의 가족의 재정의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우선이 된 공동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관계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들은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굉장한 끈끈함이 있었어요. 혈육의 가정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도 자신의 것을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는 까닭은 그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친밀함과 연합과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자는 자신의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기꺼이 기쁨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이 생활해야 되는 모든 것까지도 교회 안에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일부 혹은 전부를 드렸던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1차적으로 그 안에 풍성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이라고 보면 됩니다. 2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성경 본문을 읽어가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교회 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었고요. 초대 공동체 안에 왔으니까 신앙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행동을 살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뭐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누가 남자였을까요? 남편이었을까요? 아나니아였을까요? 삽비라였을까요? 둘 중에 먼저 죽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는 아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외부인들, 비신앙인들이 보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는 교회의 구성원, 그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큰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양적 부흥을 이뤄가는 그 타이밍에 함께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자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신앙적 열심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 안에 헌물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들이 가진 것, 늘상 드려왔던 그 금액만큼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의 일부, 그것이 적지 않은 금액을 교회 앞에 드리는 것은 웬만한 결단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던 배경, 동기가 되었던 게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공동체가 모두 다 통용하고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6절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브로 사람,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한 사람. 근데 그가 어떻게 했는가? 3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 한 사람이 교회 안에 헌물을 드렸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재미있는 것은 5장 1절에 똑같이 한 교회에 헌물을 드린 사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분량을 기록하면서 더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교회 앞에 드리고 그리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헌물을 드렸던 요셉이라는 사람, 밭을 가지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던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야, 이 사람은 정말 교회 안에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넓은 마음, 위로의 마음을 가진 자라 별명을 붙여줄 만큼 굉장히 인정받고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에 기록했던 성경 구절은 아나니아와라 삽비아라라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는데 그들은 바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드리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감정적이거나 굉장히 충동적이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성경이 이것을 굳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를 반영하는 거죠. 밭을 팔아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일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금액을 드렸다고 하면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감추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함께 알았다는 건 두 사람이 공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팔았던 것에 얼마만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경을 연구했던 주석가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에는 이것을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야기를 흘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사실을 들었고 가져온 금액을 보니까 그만큼이 아니었던 것.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볼 만큼 영적으로 충만함을 가졌던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했던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당신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동일한 마음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마음에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어서 했던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가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이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이 팔았던 것, 그것을 드렸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헌물했던 것이 아니라 드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기와 목적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드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드렸다라고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있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또 간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사건을 이 사건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겠지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교회의 첫 시작, 세워가는 단계였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공동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의 싹시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적게 나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두랩돈을 귀하게 여겼다라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여유가 없으면 나누지 않아도 괜찮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부를 드린다라고 말해놓고 그것이 드리려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인 것처럼 행동했던 마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욕, 그 사람의 동기와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는 자발적인 헌신 공동체였어요. 자신이 감동되는 대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받고 싶은 욕심, 그 두 부부의 내면에 자꾸자꾸 일어났던 소리는 무엇이냐면 나도 전부를 드렸다, 나도 이만큼 했다 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려는 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내 옆에서 이것을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 함께 신앙할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두 부부 모두 사람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리지 않았으면 그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해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마음, 욕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신앙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적게 드렸다는 것, 감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더욱더 크게 자리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 그들 안에 너무나 뻔뻔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 사건을 다루었던 까닭은 개인의 잘못과 개인의 욕심이 공동체 안에 잘못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지적하고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전부를 드렸던 것,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삶, 그것이 칭송받으며 요셉처럼 바나바처럼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잘못된 죄의 흔적을 묵인하며 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건강했던 공동체에 흠이 생기고 죄악의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은,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모든 결정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만약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다면 동일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 속에,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욕심의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 내 안에 진심이 묻혀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 그만큼만 하는 것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 성장을 위한 노력과 결단과 반응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수준이라고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기본만 하는 것, 기본이라도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기본을 넘어서는, 내가 그 수준까지 되지 않는데 과하게 하는 행동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체크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마음, 과한 마음, 사람에게 보이려는 태도, 이것을 이겨내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코람이라는 단어는 무엇무엇의 앞에서라는 단어이고요,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의 앞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도 지속적으로도 하나님의 눈을 나의 삶의 잣대로 올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이고, 때로는 내 안에 불경건한 태도, 죄의 모습들이 있을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는 그 죄 행동에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계시다는 인식이 있었다라면 똑같은 결정을
했을까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들이 믿는 대상인 예수님을 빼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안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명예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예의 욕심, 이기적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스리시는 것. 사도행전 5장에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욕심의 마음이 없다라고 나의 삶을 그냥 치부해버리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죄와 또 내 안에 부정적인 신앙의 영향력이 계속 살아있는 그 태도로 교회에 발을 디디고 오는 것조차 이 심판의 하나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 즉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때는 이러한 교훈과 태도가 필요했던 때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고,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더디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더디 하신다고 나에게 아무런 이 책망이 오지 않는다고 나의 죄가, 나의 죄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시작됩니다. 노아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이었고 하나님은 그것도 흩어버리십니다. 그 이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더 하고 싶은 마음이죠. 신앙생활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나의 내면 안에서의 욕심의 마음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력으로 흘러갈지 그것 또한 민감하게 생각하며 다스리며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코람돼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성경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옮겨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정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기준 내가 정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편할 때는 하고, 내가 가능할 때는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는 하지 않는 것, 누가 볼 때는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람에게 시선이 머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시선이 머문다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삶을 말한다면 나의 정직의 기준은 다시 세워질 수 있겠죠.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의 것을 갈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의 비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갔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가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나 갖겠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 그 사람에서 하룻밤을 묵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키가 작은 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자, 삭개오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욕심과 기준이 내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그 다음에는 가치관과 모든 삶의 기준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꼭 나눠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정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이는 것, 그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나의 삶의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반문하며 다시 한번 점검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삶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나의 삶의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의 욕심이 어느 파트에 어느 부분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